네,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3년 시어락평 A형 21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가 지금 2,0으로 주어져 있고요, B는 0, 지금 3이 주어져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부분 넓이 S1, S2가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걔네들이 지금 넓이의 비가 13대 3이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저 비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S1과 S2를 각각 구해가지고 저 비례식에 갖다 집어넣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요 S2라는 것은요, 이 넓이를 구할 때 있어서 AX제곱과 그 다음에 X축과 얘네들로 지금 직선으로 이루어진 지금 넓이가 되는 건데, 요 교점 보여요, 요 교점. 직선과 곡선으로 지금 만들어진 요 교점을 기준으로 적분해야 되는 함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S2를 구하기 위해서는 0부터 K까지는 AX제곱을 적분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K부터 E까지는 요 직선을 지금 넓이를 구해주는 그런 지금 쪼개서 생각해야 되는 조금 번거로운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왕이면 우리 좀 S1에 대한 식으로 좀 몰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S1은 전체 넓이 지금 얼만데, 전체 넓이 지금 얘 AO, B는 예쁜 또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잖아, 그쵸? 근데 그 중에 그 전체 비율 중에서 지금 S1이 차지하는 것은 13만큼이 되는 거니까 전체 16분의 13을 지금 S1의 넓이가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S1은 지금 얼만 거야? 요거 지금 약분시켜주면은 얘는 16분의 39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S1은 이제 적분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이제 어떻게 갈수 있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뭔진 모르겠지만 직선과 곡선과의 교점 K까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K까지 적분을 해줄 건데 어디에서? 위에 있는 요 직선은 어떻게 생겨요?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직선이거든요. 2,0, 0,3. x절편, y절편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가 1이다.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x절편, y절편 알았을 때 이제 가는 식이었었고, 모르겠으면 그냥 뭐 기울기 구하고 한점 대입해서 구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정리해주면은 얘는 지금 2분의 x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럼 y는 3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것이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더 위에 있는 함수가 요 직선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직선 가지고 옵니다. 3 마이너스 2분의 3x. 자, 얘 가지고 오시고 거기서 밑에 있는 함수 누구예요? ax제곱 걔를 뭐 해주면은 빼준 값을 적분해준 게 바로 뭐가 되겠구나? 16분의 39가 되겠구나라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적분을 좀 해줘야겠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4분의 3의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1의 ax세제곱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될 거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k까지 이제 갖다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k 갖다 집어넣으면요. 얘는 3k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A의 K세제곱이 얼마가 되겠구나, 0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산을 좀 하려고 봤더니 문자가 지금 KA 두 개나 등장하고 있는데 식은 지금 한 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사실 식, 이 K가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면은 K라는 것은 이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K를 2차 함수에 넣었을 때그 Y 값은 AK 제곱 얘나 아니면 직선에 갖다 집어넣은 값 걔는 얼마였었어요? 3 마이너스 2분의 3K 얘나 지금 어때야 돼? 같은 값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AK 제곱을 통째로 좀 본다면 이 A를 지금 K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AK 제곱 보이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얘는 AK 제곱에다가 K가 곱해진 형태로 지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AK 제곱 대신에 우리가 아까 썼던 3마이너스 2분의 3K를 다시 갖다 넣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분의 39는 걔는 이제 어떻게 된다? 걔는 3K 마이너스 4분의
3K 제곱에다가 자 3분의 1에다가 자 AK 제곱 대신에다가 아까 누구 갖고 온다고요? 3-2분의 3K 가지고 온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K를 곱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식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얘는 3K-4분의 3K 제곱에다가 이렇게 가면 이제 마이너스 1 나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2분의 1K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다 지금 또 K도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아까 여기 K 곱했었어야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2분의 1 K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너무 막 분수 있고 난리 났으니까 양변에다가 16 곱해버릴까? 그쵸? 깔끔하게 16 한번 곱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9는 40 얼마야? 48K. 그 다음에 얘는 16 곱해주면은 12 K 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6K. 그 다음에 얘는 8K 제곱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네,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넘겨지면은 4K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절로 넘겼어요. 얘도 지금 48에서 16 빼주면은 32가 될 건데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32K 이렇게 이제 등장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원래 있었던 상수 39는 0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인수분해 한번 해봐야겠지. 어떻게 가요? 뭐 2 그 다음에 뭐 3, 13 이렇게 줘볼까요? 그럼 26에다가 6을 더해주면 32가 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 오케이? 네, 그래서 K값은 2K-13 그 다음에 2K-3은 0이 돼서 우리가 구하려는 K값은 뭐 아니면 뭐가 되겠다. 2분의 13 또는 2분의 3이 될 건데 2분의 13은 될 수가 없잖아. 그치. K라는 것은 요 직선 안쪽에서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2보다 반드시 작아야 되는 값이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는 K는 누구밖에 안 되겠구나? 2분의 3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근데 우리는 A값을 또 구해줘야 돼요. 다시 A값 구하러 갈까요? 자, K 2분의 3이었었어.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최종적으로 A에다가 2분의 3제곱 4분의 9가 될 거고 얘는 3 마이너스 이거 2분의 3 넣어주면은 4분의 9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 약분해볼까요? 4분의 12에서 9 빼준 거니까 4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기다 쓸게요. A는 9분의 4 곱해주시면은 약분돼서 3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